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2018년도 어느덧 거의 다 지나갔네요. 얼마 남지 않은 12월 마지막 목요일인데요. 자, 코인360 페이지도 연말 분위기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혼조세가 유난히 짙은데요. 초록불과 빨간불, 번갈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색깔이 짙지 않습니다. 옅은 초록색, 옅은 붉은색이 교차해서 나타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자, 보다 자세한 수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0.96% 상승하면서 1% 미만의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간 그래프는 다시 7일 초기로 돌아왔는데요. 자, 한때 주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그로부터 다시 상승폭을 반납한 상태고요. 현재는 1% 미만의 강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1.17% 내림세인데요. 역시 주간 그래프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는데 주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그로부터 상승폭을 반납한 뒤 리플은 하락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더리움은 좀 반대죠. 이더리움은 1.29% 상승했고요. 7일 최고치까지는 아직 다시 이르지 못했지만요. 그래도 주 초보다는 많이 상승된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비트코인 캐시와 이오스는 오르고 있고요. 스텔라, 테더, 라이트코인은 나란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위와 10위 비트코인, SV와 트론은 다시 오르는 등 오늘 상위 10위권 내 암호화폐 속에서도 혼조세가 유난히 짙고요. 11위부터 20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구간 안에서는 오르는 종목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은 13.12% 급등세 연출 중입니다. 자, 쭉 내려보시면 100위까지의 암호화폐들 대부분 혼조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상승과 하락률이 크지 않은 상태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자, 거래소의 거래 동향 확인하기 전에 오늘 시장 가치 확인해 보시죠. 현재 1,303억 달러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고요. 시가총액 1,303억 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51.5%입니다. 자, 거래소의 거래 동향 살펴보시죠. 1위와 2위 OKEX와 바이낸스가 24시간 거래량을 20%대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3위인 후오비는 5% 정도 거래량 늘려주고 있네요. 코인베네가 2% 거래량 줄였고요. 업비트가 18% 거래량 줄어들었지만 업비트는 7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거래소들, 상위권 거래소들은 거래량이 늘기보다는 거래량이 소폭 줄어든 상태입니다. 국내 시세 살펴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반대되는 흐름 보이고 있죠. 빗썸에서의 가격인데요. 비트코인 오르고 리플, 이더리움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비트코인 캐시와 이오스 오르고 스텔라, 라이트, 비트코인 SV 내림세 보이는 등 빗썸에서도 오늘 혼조세가 짙은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업비트 확인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빗썸보다는 조금 더 큰 강세를 보이고 있고 국제시세보다도 더 큰 강세인 1.11%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1.92%, 이더리움 1.66% 오르고 있네요. 엔도르가 44.08% 상승을 하면서 상장 특수를 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엔도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상승과 하락률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혼조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뉴욕 증시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 이유는 뉴욕 증시가 급반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050포인트 오르면서 정말 일간 최고의 거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오늘 큰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뉴욕 증시 상승세가 돋보이는 상태입니다. 소매업과 에너지업계의 강한 상승세에 힘입어서 암호화폐는 사실 오늘 뚜렷한 상승이라고 하기 좀 힘든 상황인데요. 다우지수와 S&P500은 각각 성탄 랠리, 산타 랠리를 기록했다고 CCN이 보도를 했네요. 최근 다우지수와 S&P500 지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투자자들이 많이 우려한 상황인데 1000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말씀드렸듯
사상 최대 하루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마스터카드가 최고의 휴가 시즌 6년 만에 나타났다라는 그런 매출 기록을 발표한 이후 S&P 500도 강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자, 파란선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S&P 500 빨간선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대비가 되죠? 비트코인 가격은 약간 혼조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상승폭을 좀 축소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미국 증시는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격이 두 자산의 동조가 지금 큰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오늘장에서 네, 큰 폭의 강세도 큰 폭의 약세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 미국 증시와 대비된다는 CCN의 기사 살펴보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뉴스 BTC의 기사인데요. 자, 이번 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번 주 초 암호화폐 시장은 약간 상승을 했고 최근 손실의 많은 부분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하락세 뒤이어서 전체 시장이 좀 평탄하게 거래가 됐고요. 암호화폐 시장이나 세계 주식시장이나 현재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강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4,000달러 이상으로 현재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요. 다시 3,852달러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초에는 비트코인이 4,300달러까지 올랐었잖아요. 리플이나 암호화폐도 상승률을 좀 높게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떨어진 상태입니다. 트위터의 인기 암호화폐 분석가죠. 더 크립토 도그는 시장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면서 대부분 주요 암호화폐가 주당 최고치에서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높은 매도 압력이 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팔지 말라라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4,000달러 이상을 안정되지 못했다고 해도 조금 기다리라는 것인데요. 자,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변동성을 보이면서 새해에는 어떻게 시작이 될지 불투명해지고 있다라고 뉴스BTC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외시장은 암호화폐 시장보다 크기와 규모가 더 크죠. 오랫동안 그렇게 여겨져 왔고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의 의문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이 유동성 때문에 100만 달러 초과하는 주문에 대해서 OTC 시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400만 달러 이상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면 10% 이상의 수수료가 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외 거래가 거래량의 3배, 그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량의 3배를 커버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어느 쪽으로든 조용히 이동시킨다라는 분석을 CCN이 내놨습니다. 리서치사인 TABB그룹은 지난 7월에 OTC 시장이 암호화폐 거래 시장보다 두세 배는 최소 더 클 것이다 라는 보고를 내놨는데, 매일 4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거래하는데 이 회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OTC 시장은 하루 80억 달러, 최대 120억 달러까지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 4분기 세계 4위의 자산 운용사인 피델리티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 미국을 포함한 주요 시장의 추세가 일단 개별 거래자의 초점을 맞춘 그런 개발에서 좀 기관 쪽, 대량의 구매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CCN의 지적이고요.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OTC 시장이 비트코인 가격 동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암호화폐에 대해 굉장히 강경한 움직임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인도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보유가 금지되어 있지만 정부가 이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네요.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가 이미 두 차례 회의를 열었고 암호화폐가 완전 불법으로 무시될 수 없다라는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는데, 다만 암호화폐가 강력한 부칙을 달아서 합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미 두 차례 모임을 가졌고요. 내년 2월까지 인도 재무부에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정부의 이 위원회가 많이 권유를 했었는데, 최근 암호화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RBI, 인도 중앙은행에 계속
이것을 호소를 하면서 의견 대립이 벌어지는 속에서 지금 주요 나라들이 계속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규제 도입에 합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제화가 됐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지적했습니다. 자, 라이트코인 재단에 따르면 UFC의 공식 후원사가 라이트코인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네요. 두 기업 간의 파트너십이 사실 좀 어울리진 않는데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하지만 라이트코인이 버드라이트나 리복이나 할리 데이비슨 같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뉴스비티스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휴를 맺은 이유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UFC가 아주 작은 지역사회의 그런 풀뿌리 운동 같은 것에서 지구적인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진화를 했는데 극도로 열정적인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놀라운 공동체가 우리 성장의 주요 역할을 해왔고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열정이었다. 라이트코인에서도 유사점을 봤다라고 UFC 측은 밝혔다고 해요. 자, 라이트코인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라이트코인의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2월 비트코인 선물 7.26% 내린 3,735선에 마감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CME 거래소에서도 7.37% 내림세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 주요 뉴스와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